Mongoli pasta, one dish.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여기 어디죠? 여기 송도, 바로. 와, 저의 마음의 고향 송도예요. 와. 아, 여기 18 친구들 많은데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송도에 라온샘의 먹방을 하려고 왔습니다. 이제 샘이 먹어보고 이제 가장 맛있는 거, 가장 맛이 없는 걸 선정을 할 거예요. 제 점수는요. 갑시다. 하나, 둘, 셋. 뿅! 아, 진짜. 그렇게 이해 못하는 일사. 일사와 일사의 갭이 있나요? 있나? 아, 같이 불러봐. 하나, 둘, 셋. 뿅! 하나, 둘, 셋. 따라가기 왜 이렇게 어렵냐, 요즘. 아, 여기 1, 3과 1, 4의 차이지. 라온샘은 노빠꾸 몽골레다. 여기 몽골레 파스타 하나. 몽골레 파스타 원 디시. 한국인이면 한국인의 밥상. 매콤 제육볶음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스타 이런 거 먹으면 수업 들어가면 바로 배고파 또.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니가 학교를 허수로 다녀버렸네요. 여러분 학식은 닭다리가 있는 걸 먹어야 합니다. 닭다리가 중요해요. 닭다리. 닭다리. 자 이제 우리 매콤 제육이 나왔는데요. 비주얼이 어떻습니까? 아 진짜 이거 거의 김밥천국에서 보던 비주얼? 익숙한 비주얼. 김밥천국보다는 이제 조금 더 양이 많고 좀 더 이렇게 아... 풍부하죠. 한번 먹어봐도 되나요? 근데 이게 그 전에 장점을 설명해드리면 빨리 나와. 파스타는 아... 40분이 걸려서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것 좀 문제가... 그럼 수업을 못 가요, 40분이면. 가격은 5,900원. 5,900원이라고? 고해... 고기를 이렇게 많이 주는데 5,900원. 아니, 고라는 색깔 두 줄 먹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5,900원이라고? 그럼 너 가, 안 하면 가, 그러면. 자, 먹어봅시다. 이런 거 해줬다, 이런 거. 잡히나요, 초점? 맛있다. 하나도 안 씻고 맛있네. 맛있네. 약간 잘 나. 아, 민지가 보면 또 의도된 스윗함이라고 뭐라 합니다. 자, 우리 연고TV 공식 맛 평가 기준 있잖아요. 아, 존맛 탱구리. 존맛 탱구리 몇 개입니까? 존맛하고 반탱. 반탱? 반탱 반탱. 존맛해? 존맛해? 존맛. 존맛. 자, 새로운 메뉴. 입을 빨리 헹굽시다. 이 다른 맛으로 다른 맛이 입안에 남아 있으면 이거의 진정한 맛을 느끼지 못해. 역시 세니가 뭘 아네. 미슐랭 가이드 느낌이 나네요. 저도 한 입 먹었으니. 보리차 맛이 나는데.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져온 보리차가 살짝 섞인 송도의 생수예요. 보셨어요? 저의 이 미슐랭 입맛 혓바닥 날카로운 입맛. 이 아이를 소개해드리자면 얘는 이제 고릴샘에서부터 아주 그 뭐지? 유서 깊고 되게 유명했던 아이였습니다. 얘는 라온샘 하면 몽골레, 몽골레 하면 라온샘. 아 이거 동해가 실하네. 아주 실합니다. 엄청 막. 여러분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초점만 잡혀라 얍!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송도를 떠나도 몽골레 때문에 송도를 다시 올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나 내가 보는 먹방 비디오분 있거든요.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싶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대박. 왜 이렇게 먹방 비제에 집착하세요? 저랑 먹는 게 싫으세요? 존맛탱구리에서 몇 점을 주셨습니다. 시작! 존맛탱굴! 리얼까지 갔어. 존맛탱굴! 4.5점. 존맛탱굴. 아, 드디어 구이 음식이 나왔는데 또 먹기 전에 입 한번 헹구고 갈게요. 깔끔하게 헹구자면 이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다 끝났어요. 비주얼에서 일단은 존맛탱굴이 다 나와. 아 근데 좀 놀라운 게 치즈를 주네. 치즈를. 치즈뿐입니까? 지금 닭다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메이카 통갈 알아요? 자메이카 통갈이 뭔지 아십니다. 와. 자메이카 통갈이 근데 얼마죠? 응? 얼마죠? 2만 원 돈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 얼마죠? 얼마죠? 6천 원. 5,900원. 여러분 5,900원입니다. 이 리조또가 어마어마하다고요. 토마토 리조또. 진짜 맛있어. 약간 흐르고 흐르고 있어서. 왜 이거 연대밖에 없어? 야 고대 너 뭐하냐? 아 진짜 맛있어. 반주를 한다면. 근데 저 반주하면 지금 육수야 육수. 두구. 전맛 탱굴 똑같은데 몽골레랑 똑같대. 네 이렇게 제가 날카로운 혀로 평가를
좋았는데요. 상당히 세 개 다 맛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 입맛에 저격한 단 하나의 메뉴는 바로 쪼끼의 메뉴였습니다. 이거 메뉴 빨리 소개 좀 해줘요. 닭다리 시칠리아 리조또입니다. 아,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었군요. 난 이탈리안 줄 알았어. 이탈리안 줄 알았어. 이거 드실 때마다 이탈리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굳이 유럽 가면서 진짜 다음으로 이제 꼴등을 발표를 할 텐데 꼴등의 벌칙은 바로 저희 촬영 온 멤버들에게 연대 트레비앙에서 파는 쿠키 바닐라 버블티를 사주는 건데요. 아주 명물입니다. 개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서 꼴등은 바로 알 수 없는 메뉴야. 너가 안함에서 이상하게 생긴 제육볶음만 먹으니까 여기 와서 저게 입맛에 안 맞지. 잠시만 초밥을 먹으러 갑시다. 사시죠 빨리. 맛있나요? 구황원 역 송도죠? 인정?